자궁내막에 생기는 질환은 그 원인도 거의 비슷합니다. 즉, 여성 호르몬의 과도 혹은 여성 호르몬의 불균형에 의해서 생긴다고 합니다. 여성 호르몬, 즉, 에스트로겐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어떤 상황, 유전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외부적인 환경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궁내막에 생기는 질환은 우리가 손쉽게 질초음파, 즉 산부인과 초음파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초음파로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면 자궁내시경이라는 검사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궁내시경은 우리가 진단 목적으로도 사용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혹이 있을 때 그것을 제거하는 치료 목적으로도 사용합니다. 자궁내시경은 우리가 흔히 하는 위내시경처럼 내시경 카메라를 이제 자궁 안으로 삽입을 해서 자궁과 안을 살펴보고 거기서 발견되는 혹을 진단하고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흔히 이제 소파수술과 자궁경을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는데, 소파술은 이제 큐렛이라고 하는 쇠꼬챙이 같은 기구로 보지 않고 의사의 감으로 이렇게 긁어서 어떤 조직을 얻는 방법이고, 자궁내시경, 자궁경은 직접 내시경이 들어가서 육안으로 혹을 확인하고 그 혹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단이 정확하고 또 주위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해서 어떤 부작용을 줄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